네, 안녕하세요. 고스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시장의 금리 급등과 함께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56%대, 또 30년물 국채금리도 2.1%대까지 급등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동안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발언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또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예산안과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낙폭 보이면서 양지수 현재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2% 하락을 하면서 3,03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선 이탈 여부도 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2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더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오늘 1,000선이 무너졌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2% 가깝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99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다만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다가 현재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개인과 함께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약 200개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어제 강세를 보였던 가스 관련주들,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이외에는 거의 개별주들 흐름인데, 그중에서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뉴욕 증시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 일부 종목들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총 30위권 내에서는 단 두 종목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만이 1에서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 지수 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낙폭을 줄일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 시점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도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 증시도 오늘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어떻게 볼 각도 안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봐야 저렇게 봐야 각도 네. 안 나오는데 일단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뭐 나홀로 좀 안 좋은 흐름들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하락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한 이유는 뭐 채권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채권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은 지난주 이 시간에는 1.3%였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3%였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1.54%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자가 0.24% 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도하게 빠르게 오르는 이 금리에 대한 우려로 또 빠지게 좀 됐고.
그러면은 이제 이 금리가 앞으로는 2%, 2.1%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뭐 이제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빠지지 않습니까? 뭐 기술주들은 그러면은 빠지는 이유는 기술주들이 민감주보다는 미래의 이익을 더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빠졌고, 근데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나 되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들면서 이제 하락이 나타났다. 이제 이런 순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채권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을 팔았고요. 뭐 주식은 뭐 누가 봐도 팔았죠. 많이 팔았고 금값도 빠졌고요. 비트코인마저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것들은 죄다 팔았어요. 그냥 여기서는 현금만 좀 생겼고 현금이 생기다 보면은 다 자연스럽게 달러가 많아졌죠.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역시나 오늘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쫙 겹쳐가지고 오늘 시장에 현재 마이너스 2%대 하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되게 막막할 겁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9시 열리고 나서는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반등했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 좀 돌아오면서 좀 상승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좀 아침에 빠르게 반등 나오는 걸 보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반대로 또 외국인이나 기관은 뭐 현물에서 외국인이 현물에서 매도, 그다음에 기관이 선물에서 매수해주고 있지만은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매도를 보여주면서 이제 또 장이 이렇게 꺾였는데 사실 지금은 여기가 오늘 바닥입니다. 내일은 바닥입니다. 이제 또 반등 나옵니다라고 예측하기 또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슈 하나만으로 내려왔다고 하기에는 하루 단기 낙폭이 좀 과대한 측면들도 좀 있거든요. 뭔가 조금씩 뭐 1%씩 하루 이틀씩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뭐 하루 2, 3%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좀 과도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럴 때는 또 오늘 아침처럼 잠깐 뭐 2, 3% 빠지는 척 하면서도 또 돌아 올려 버리는 경우도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장이 또 어떤 것도 된다 안 된다 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뭐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손절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주식 채권 금 비트코인 다 판다 이 얘기 나오면은 일단은 뭐 무섭게 받아들이고 아 현금화를 해야 되나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 현금화를 뭐 해라 하지 마라를 말씀드릴 만한 또 장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현금화를 해야 될 때는 내가 지금 이걸 팔아서 더 좋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는 현금화를 하는 게 좋지만은 그런 게 아니면은 차라리 보유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개별 종목에 뭐 악재가 쌓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주 들어가는데 관련 정치인이 뭐 오늘 실언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사실 손절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뭐 아무런 뭐 뉴스 없었는데 오늘 시장 때문에 좀 뭐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손절의 확신을 갖는 것보다도 보유하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오늘 장에 너무 겁먹어서 손절을 뭔가 좀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조금 내가 의도한 매도가 아닌 것들을 좀 하실 필요보다는 조금 더 손절에 대해서도 확신 좀 가지고요. 뭐 지금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손절을 뭐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렵다. 확신을 좀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이렇게 안전자산이나 위험자산 할 것 없이 모두 좀 매도세가 나왔고 달러 쪽으로만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졌는데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의 방향성을 전망하거나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시장의 불확실한 측면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손절을 좀 성급히 하시기보다는 좀 보유하면서 장을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매매 전략 세우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고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고수의 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뉴파워 프라지마입니다. 이 종목은 추석 전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양봉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단기 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동시호가로
단일가 이제 매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일은 이제 단일가가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한번 이제 내일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내일 아마 이제 반등을 해줬다가 음봉이 나오는지 아니면 양봉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대응이 좀 다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 종목은 이제 8월 한 중순쯤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지금 뭐 고가 기준 32%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개파락한다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내일 단일가가 풀리면은 여기서 바로 5일선을 회복을 해주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 내일까지 한번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오늘 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손절을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주가하고 실적하고 갭이 벌어지면 어느 순간 다시 또 수렴하거든요. 주가랑 이제 실적이 수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종목들이 실적도 안 좋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위에 매달려 있는 종목들을 사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뉴파워 플라즈만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8월 중순에 사신 분들은 30%가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시고 있지만은 오늘 사신 분은 지금 심리적으로 되게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에 있는 종목들을 사시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지금 구간에서 실적 좋은데 빠져있는 종목들 사실은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더라도 종목을 선별을 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뉴파워 플라즈마처럼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종목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뉴파워 플라즈마는 오늘 매도할 때 아니다. 내일 양봉 형성 여부 확인하면서 양봉이 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보유. 음봉이 나오면 일단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하시면은 그런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매도 전략을 세우지 마시고요. 내일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일선이 회복이 됐을 때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는 설명드렸고요. 음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절반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시황이나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금요일에 온라인 강연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또 설명 들어볼까요? 장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자금 관리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신용 미수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이 더 안 좋은 이유가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신용 공여 비율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줄어들고 있을 텐데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저가에서 어떤 종목들을 모아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큼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 그런 종목 진단과 함께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가져갈 주도주들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알려드리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서 오시는 게 어색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노란톡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금요일 오후 4시쯤 되면은 링크를 띄워드립니다. 그걸 클릭만 하면은 핸드폰이든 PC든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 QR코드 찍고 들어온 것도 어렵다 하시면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고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할지 여러 가지 전략들도 함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9월 29일 고수의 픽 오늘자 게시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여러 가지 사연이나 또 오답 같은 것들도 괜찮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문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3번 종목인데 대로 시작하는 4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 어려워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글자가요. 네. 사실 우리가 좀 낯익은 종목들도 아니고 굉장히 낯습니다. 네, 이름 자체도 네 글자가 또 왠지 한자의 느낌이 또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네네네. 사자성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좀 어려운데 아마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답에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지 네.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종목의 가격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5,000원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 뭐 전통적인 회사에 뭐 하는 일을 좀 말씀 좀 드린다고 하면은 뭐 윤활유라든지 페인트라든지 뭐 식용유라든지 뭐 이렇게 뭐 식용이든 아니면 공업용이든 가리지 않고요. 이런 기름에 쓰이는 유류관에 부착하는 캡이 있다고 하는데 또 그 네. 캡에 대한 뭐 사출품 찍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뭐 기존에 이런 기존 사업만 봤을 때에는 뭐 철강주들이 좀 움직일 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에너지 움직여줄 때 좀 후속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철 그다음에 뭐 그 강관유 이제 이쪽으로 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자체가 한자 네 글자의 느낌이 팍 들기 때문에 오늘 사자성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오답이든 정답이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굉장히 또 친숙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유류관에 부착하는 캡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고요. 또 철강이나 또 에너지 주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이름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힌트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종목 그 힌트가 좀 어렵다고 하시면은 네. 뭐 자자성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대기만성 오늘 뭐 장이 어렵지만은 네. 언젠가는 이제 수익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도 되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소통을 해주시고 하면은 또 이제 혼자 주식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도 전업을 해봤지만은 주식창을 보고 있으면 되게 외롭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그래도 나 혼자 지금 주식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재미있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 회사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부탄가스를 쓰면은 그 부탄가스 중에 안 터지는 부탄가스가 있답니다. 안 터져요? 그건 겁니다 아마.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CM이 되게 이제 후크송들이 강하잖아요. 안 터지는 그쵸. 것도 있고. 조광지처가 좋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다른 회사인 건가요? 다른 회사죠. 조광지처가 있고 이제 안 터지는 게 있는데 아니, 부탄가스 분들이 되게 CM송 잘 만드시네요. 그러니까요. 조광지처가 좋더라. 네. 무슨 연료가 좋더라. 네네네. 뭐 이런 친구는 오랜 친구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이제 이 CM송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탄가스 맥스 하면은 떠올리는 이제 그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특히 이제 부탄가스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만드는 거 캔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살충제 캔이라든지 방향제 캔이라든지 이런 에어로졸관 매출도 호조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같이 조금 장이 어려울 때 한번 이제 보시면 괜찮은 종목이라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부탄가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죠. 저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특히 뭐 추운 나라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 부탁해서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제가 러시아를 가본 적은 없지만 네. 이제 본인 나라에서 이제 만든 기술력 자체가 날이 추울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탄가스가 얼지가 않잖아요. 네. 부탄가스가 얼어서 못 쓴다는 경우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는 이게 너무 저온이 되면 부탄가스가 얼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부탄가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무리 날이 추워도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도 또 이제 우리나라 부탄가스가 되게 유명한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지금 좀 어색한 종목이고 난 잘 모르는 종목이겠지만은 지금 미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모를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소위 말해서 이제 남들이 다 보는 종목들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도 했다가 오늘 좀 하락하면 또 이제 분명히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근데 남들이 다 알지 않는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시간, 보내드리는 시간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장 전에 여러분 문자 받아보고 싶다. 좋은 종목들 있는 것들 리스트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이야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께는 USB 강연해드리고 다섯 분께는 종목도 장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힘들 때 오히려 같이 대화하면서 주식시장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탄가스도 K부탄가스네요. 그럼요. 네, 부탄가스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부탄가스 이름을 또 검색해 보시면 또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로 시작하는 총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다라는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이름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차 힌트 때는 이름 힌트도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차 힌트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스피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참여 또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그럼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본 첫 번째 문자는 32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DB하이텍 매수가가 62,050원에 비중 30%, 반도체가 너무 빠지네요.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 대형주들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DB하이텍은 4%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2,400원까지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했던 거 다 반납을 했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추매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장이 어려울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버릴 종목인가 버틸 종목인가 일단 이거를 하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버틸 종목이 가장 큰 이제 버틸 수 있는 이유라면은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실적이 나오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버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단기 테마성이면은 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 종목이고 또 웨이퍼 스타트 중 하나는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사실 이제 아무리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제가 4차 산업혁명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생활 구조가 바뀔 거다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할 거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자리보다 사실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지금 자리보다는 49,000원 정도 아마 5만원 한번 깨고 올라가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다가 올라가다가 정고점 인근에서 막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오늘 자리가 장기 2평대 가격까지 깨고 있는 자리고 지금 4%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같은 52,000원 사더라도 지금 일단 장기 평대를 깼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지지를 줬던 한 49,000원에서 48,000원 이 정도 구간을 한번 저점으로 잡으시고 여기를 찍고 올라오는 52,000원대는 사볼만 하죠. 그러니까 같은 52,000원이라도 떨어지는 52,000원과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52,000원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한 40,000원대 중후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 30% 비중이면 절대 작은 비중 아니시거든요.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보유만 하시고 추가 매수는 바닥을 확인하는 거를 바닥을 테스트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이평선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0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 매수가 14,300원에 비중 20%. 종목이 딱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DPC 거의 최근 몇 개월 내내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14,250원 매수가랑 현재가랑 거의 비슷한 부근인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딱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선택하신 이유도 좀 갑자기 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뭐 일단 매수가는 이제 지금 가격이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좀 세우냐인데 DPC가 사실 과거의 움직임을 보면은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은 좀 거래가 많이 없는 이유는 과거에 움직였던 이유가 지금은 또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또 반대로 거기에 비해서는 또 많이 안 빠지고 또 버틸 만한 곳에서 좀 버텨주면서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이런 데에서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주가가 이 자리에서 크게 밀리진 않거든요. 뭐 장이 어제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2%씩 밀려봐야 이 종목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 받지도 않아요.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단단하게 좀 자리는 잘 만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알 수가 없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제쯤 뭐 단기간에 된다, 뭐 중기간에 된다, 뭐 장기간에 된다라고 힌트가 될 만큼의 뭐 거래가 그 정도의 거래조차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걸릴 뿐이지 뭔가 지금 자리가 뭐 빨리 팔아야 되고 위태위태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 보시고요. 단 추가 매수만 하지 않으면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매도에 대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단기라고 하기도 뭐 한 6개월 정도 박스권 보여주고 있는 한 15,500원대 여기서는 1차적으로 좀 정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말 상승이 잘 나왔을 경우에는 한 18,000원 넘기 직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PC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1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 매수가 1,200원에 비중 2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는 매도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 최근에 원격 진료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장중 변동성이 큰 모습입니다. 오늘은 1,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컴퓨터 저희가 이제 이 종목 작년에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좀 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가 실제로 뭐 강한 상승을 보여준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상승했던 제 기억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 사실은 이 종목보다 사실 좋은 가격 매트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옮겨가시는 것도 일단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매수가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근데 내가 이걸 좀 더 원격 의료를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일단 중요한, 소위 말하는 장기 입평대 가격은 지켜줘야 되거든요. 손절가 9,000원 잡으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시기 전에 사실 지금 사신 다음에 고민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시기 전에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목표가 손절가는 잡고 가셔야 되겠죠. 손절가 9,000원 일단 잡으시고 목표가는 전에 이제 올라갔던 전고점에서 매물 때 두꺼운 자리 한 12,500원에서 1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는데 만약에 조금 더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은 혹은 지금 구간에서도 이 종목이 이제 소위 말해서 코로나 4차 이제 유행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최근에 뉴스도 있으면서 조금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 그 부분보다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는 좀 많이 빠진 낙폭 과대한 종목들도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비중을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옮겨가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5,000원으로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는 57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리바트 매수가 21,000원의 비중 10%, 고점에서 물린 걸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가구주입니다. 건설주와 함께 상반기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고점이 21,400원이었는데 정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 다행이다라고 하면은 네? 비중이 안 많다라는 거.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 정도 하나는 좀 다행인데요. 사실 지금 현대리바트의 흐름은 21,000원까지는 되게 부드럽게 찍었지만 그 뒤에는 정말 거래 한번 안 나오고 계속 지겹게 빠지기만 한 음봉이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좀 나타나는 국면들이 좀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한 번에 매수가까지 다 와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지 말고
단계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8월 20일 날 찍어줬던 그 저가 16,000원대는 지켜주는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켜주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18,000원 이상을 넘어가주는지 일단 여기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16,000원 가격이고요. 두 번째가 18,000원 넘어왔을 때입니다. 근데 아마 첫 번째에서 못 지키고 빠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도 못 지키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지켰다는 가정에 세 번째까지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까지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2만원까지는 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좀 가격을 좀 나눠서 전략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각각 테스트 해야 되는 구간에서 테스트에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이 비중이 10%니까 뭐 2%든 3%든 뭐 5%든 조금씩이라도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정말 더 많이 빠졌을 때 아 그래 좀 매수를 해가지고 좀 손실을 회복하는 이런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더 답이 없어지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구간 잘 테스트한지 확인하시고 다행히 지금 비중이 얼마 안 되셔서 충분히 많이 할 만한 기회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리버트 상담 들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오늘자 골수회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대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사진 힌트 뒤에 두 글자에 대한 사진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오랜만에 인물 사진 힌트를 가지고 왔는데 또 이제 아이돌 멤버가 나오면 항상 이용 전문가님께 이름을 아시는지 테스트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분 누군지 아시나요? 블랙핑크 아닌가요? 오, 맞아요. 예, 블랙핑크입니다. 갑자기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셨는데 예. 멤버 이름도 아시는 거예요? 아, 제니 씨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블랙핑크 멤버 한 분을 모시고 왔고요. 뒤에는 이제 우리 배우 이정재 님이시죠. 요즘에 예. 워낙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전 작품들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악역으로 나왔지만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역할이었어요. 이제 또 명대사가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네, 맞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 한 글자.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넣어서 뒤에 넣어주시면 되고 앞에 두 글자에 대한 힌트를 좀 해주시겠어요? 앞에 이제 두 글자가 쉽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다시 조금 이제 풀리는 분위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 이제 그 현 정권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이제 그 항상 꿈을 꾸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까지 해서 북한에서 유라시아까지 해서 철도를 이제 짓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네, 네. 지금 이제 반도까지만 지금 다 배로 나가는 거를 북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데 네. 거기 철도만 뚫으면 사실은 이제 얼마나 물류의 유통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큰 이제 원대한 꿈이자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땡땡간 철도라고 합니다. 이제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도이기 네. 때문에 땡땡간 철도라 이제 생각해 주시면은. 충분히 아니에요. 저는 스무스하게 마치 못 되는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큰 땅으로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앞에 두 글자 써주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 대목 중에 해보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땡땡간 철도 생각하시면은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네. 연예인을 아까 이제 뭐 제니 씨랑 이제 이동혜 씨를 들었지만 저도 이제 딱 보는 순간에 연예인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종영한 1호가 될 수 없어를 보면은 개그맨 중에 개그맨들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네. 하고 있는데 그분 중에 이제 그 개그맨 이제 권땡땡 씨라고 아 그분이 이름이 이거예요? 아 물론 이제 아하고는 다르죠. 아하고는 다르지만 아, 이제 대충 느낌적 느낌이 비슷한 이름이다.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저만화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박하게 굴 수 없다라는 그쵸, 측면에서 그 권땡땡 씨 이제 말아만 남편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닉네임도 얻었었는데 네. 솔직히 너무 좀 과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 이제 와이프가 되게 힘들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 개그맨 이름 두 글자. 점을 하나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써주시면 오늘 네 글자의 종목 나오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답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재밌는 이야기 또 오늘 힘든 이야기들 보내주셔서 같이 이제 쌍방을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름 힌트를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앞에 두 글자는 또 중국을 이렇게 좀 많이 지칭을 합니다.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연예인들 이름 제시해드렸으니까 네 글자 잘 완성해주셔서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43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글로비스 매수가 19만 4천 원. 다음 문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23번님 문자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석유 매수가 17,700원에 비중 2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현재가 14,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서서히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지지가 되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죠. 지금 이제 에너지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에너지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유럽에서 천연가스가 뭐 매일 뭐 10%씩 뛰고 있고 지금 영국에서는 주유소가 다 동나가지고 주유소에 지키려고 군인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뭐 좀 당장 뭐 석유는 아니지만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전력을 좀 배급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테마를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 관련주들이 올 초에 되게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부진하게 좀 빠지는 흐름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 정도면은 이번 기회에 좀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지금 비중이 충분히 20%씩 있으시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잘 가지고 계시다가요. 어제는 유가가 뭐 오펙에서 조금은 이제 완화, 유가를 좀 진정시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좀 진정이 됐지만은 아무래도 유럽 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유가 관련주들은 좀 테마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보유해 보셨다가요.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데 목표가는 일단 지금 17,700원이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은 일단 17,000원쯤, 16,500원에서 17,000원쯤에는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하셨다가 나머지 절반으로 뭐 19,000원 도달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이 두 개 다 가기 전에 혹시나 뭐 영국에서 주유소 문제 이제 해결됐고 천연가스 가격 진정되고 중국의 전기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시기가 좀 지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쯤은 시기상 뭐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에너지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16,500원에서 17,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고 절반 매도하신 다음에 19,000원 도달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B 코리아 매수가 7,955원에 비중 20%. 오늘도 감사히 시청합니다. 앞으로 대응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GMB 코리아는 오늘 6,71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손실 중이신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느냐, 던져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GMB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업체이기도 하고 올해 상반기가 이제 전년에는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고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줘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어쨌든 간 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이제 낙폭 과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차트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한 장기 2평 때 가격 한 480일선만 지켜준다면은 단기 반등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짧게 좀 이제 손절가도 짧게 목표가도 짧게 좀 가져가셔야 되는 게 이 위에 있는 상단 한 7,500원대 가격도 대단히 두꺼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목표가 7,500원 손절가 한 6,200원 정도 각 좀 짧게 위로도 한 1,000원 정도 밑으로도 한 500원 정도 짧게 짧게 손절가를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2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7,500원, 손절가는 6,2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47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부토건 매수가 3,355원에 비중 10%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삼부토건 정치 테마주로 굉장히 또 변동성 큰 종목입니다.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2,28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의 작년 주가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수준인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아까 제가 시황 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오늘
장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가져가도 괜찮다. 네.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정치 테마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를 지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정치 테마주 지금 매매가 잘 됩니다. 그러면 하는 게 맞는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호재든 악재든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뭐 악재가 나와서 대응도 해야 되고 호재가 나와서 대응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사실상 지금 악재가 나왔죠. 주말에 이제 호남지방 경선에서 이겼지만은 전체 누적에서 좀 차이 때문에 사실상 전국으로 다 합쳐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어제는 뭐 중도 하차한다라는 뭐 설까지 돌았습니다. 이러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 좋은 이슈 나와서 뭐 반등 나오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이 관련 정치 테마주들은 조금씩 안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에는 좀 반대 의견 좀 드리고요. 뭐 지금 당장 가격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좀 반등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좀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만 매수가까지는 안 오더라도 한 2,000원 후반, 2,800원 정도라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웬만하면 매도 의견 좀 보시고요. 저는 사실상 2,600원만 돼도 매도하는 쪽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선 정치 테마주들 최대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2,600원에서 2,800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대로 시작하는 총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대륙재관입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영업이익도 18년에 한 56억, 19년에 84억, 작년에 157억까지 찍은 이후에 올해 상반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7.8%,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보시면 주가도 일단 박스권 하락 정도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에선 접근해봐도 무방한 종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 양호한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들은 모아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조금 낯설지만 우리가 이제 친근한 종목들을 하시는 것보다 낯선 종목들을 하실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4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대륙재관이었습니다. 실적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답을 좀 시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답 문자 먼저 확인해 보고 갈게요. 먼저 4654번님, 아까 유튜브 댓글에서도 대구 막창 이런 오답들이 올라왔었는데 이분은 데프리카라고 짧고 굵게 간단하게 오답 체크해 주셨고요. 2860번님은 정답 대기만성이라는 오답 보내주셨고 기다리면 오르는 날도 오겠지요. 세 분 모처럼 함께 보니 너무 즐겁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거의 그래도 2주 동안 2명이서만 방송하다가 3명이 모이니까 또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좋으세요? 제가 되게 많이 쉬다 오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은 네네. 이틀 빠졌습니다. 근데 일주일이잖아요. 2년 반을 방송을 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다가 네네. 이틀 빠졌는데 누가 들으면 한 열흘 휴가 갔다 온 것처럼 맞아요. 근데 이틀 쉬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은 날짜 거래일로 가는 겁니다. 거래일이 아닌 날은 네. 없는 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되고 네. 여러분도 항상 이제 주식하실 때 어렵고 지금 장도 힘듭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처럼 우린 주식은 네. 살아가는데 과정이고 어떤 목표가 아니거든요. 잘 살기 위한 과정의 하나니까 장이 힘들더라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좀 같이 웃으면서 주식시장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뭐 퀴즈 맞추면서 기분 전환해야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셋이서 함께 또 즐거운 방송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고 다음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분도 이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 봅니다. 추석이다 뭐다 해서 바쁘다 보니까 또 멋진 선남 선녀분들을 뵈니 참 좋으네요.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 오늘 비도 오고 주식장도 쓸쓸하고 따끈한 정종 한잔 하시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정종 어떠신가요? 전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따뜻한 정종 먹으면 이제 가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정종에 이제 숙주 돼지고기 네. 숙주 볶음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예 네. 그런 거 해서 이제 정종 따뜻하게 먹고 이제 하면은 이제 오늘 가고 오늘 같은 날은 술 한 잔 먹고 잠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봐서 네. 지금 아까 보니까 지수 선물 좀 올라오긴
하던데 미국 시장 보면서 또 고민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깊이 잠들고 어차피 우리는 다음날 장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 또 주식이 올라면 기분 좋아서 한 잔 먹고 또 빠지면 빠지는 대로 아쉬워서 한 잔 먹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오늘 종종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또 장이 또 너무 이렇게 안 좋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잠시 계좌를 닫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56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정답 대륙재관 다비지우라고 보내주셨고 주가 내려서 마음이 아파요, 뽑아주세요라는 요즘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주신 분들에게 약간 또 마음이 가더라고요. 뽑아달라라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이 어렵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선별하고 지금 어려울 때 모아가면은 때가 되면 이제 추수할 수 있는 시즌이 되면은 그게 다 수익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네. 좋은 종목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내일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기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날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또 도움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현재 밖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차분한 분위기인데요.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 오전장부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1185원까지 오르면서 외국인에 대한 수급 부담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부터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1%에 가까운 내림세로 개파락하며 출발을 했지만 그다지 큰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낙폭을 키워내면서 1.98%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3,03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 벌써 개인들이 5,7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은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장 초반에는 포지션을 잡지 못하다가 지금 빠르게 매도 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3,5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96%의 내림세 기록하며 결국은 천선 아직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99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들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 천억 원이 묶는 물량 담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와 매도를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매수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130억 원에 가까운 소폭의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먼저 가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그래도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GSE가 12% 급등세 현재 보여주며 3,020원에 체결되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도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빨간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비안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마존이 투자를 해서 아마존 전기차라고 불리는 리비안이 11월에 미국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은 전기차 시장에서의 대여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수혜주 찾기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현재 에코캡 살펴보시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상한가 진입을 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5,72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리비안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유 에이텍과 지금 세원도 함께 부품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13%와 21%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의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도 발표가 있었는데 마이크론 실적은 예상치를 부합하기는 했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IT 관련주들의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3%대까지 낙폭 키워내면서 7만 4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함께 3.57%의 큰 폭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유일하게 매수하고 있는 업종, 화학 업종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눈에 띄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의 수급 흐름과 주가 전망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